한참 줄기에서 양분 빨아먹고 씨앗을 키우고 있는 중인데 한 마리 진딧물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네요. 진딧물 퇴치 작전에 네모 창동건이자 남편 서상아 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MC 분한테 영상 편지가 왔습니다. 어? 아니 저한테? 네. 영상 편지가 왔어요? 호호호. 네. 그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그 역전의 부자농부 218회째 출연한 도라지 부자농부 박천창입니다. 5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역전의 부자농부를 출연하고 나서 친환경 도라지 배즙을 배우고자 하는 분만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찾아오시거나 구입을 하시고자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지난해는 저뿐만 아니라 부자농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균 배우님께서 직접 지난해 오셔서 부자농부의 비법을 배워가시고 음식도 먹어보시고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균 배우님 지난으로 오세요. 저 초대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지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가겠습니다. 지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날만을 기다렸다. 박천창 부자농부의 초대. 지랄으로 가가가! 한국 농업방송 역전의 부자농부 5주년을 맞아 부자농부들의 성공 비법을 몸으로 배워볼 절호의 기회.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펼쳐집니다. 비가 내리는 진안, 촉촉하게 역전의 부자농부 팀을 반겨줬습니다. 이야, 너무 좋군요. 공기도 좋고. 어허, 저 뒤에 봐요. 이야, 저 창광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 진안. 이 역전의 부자농부를 만나러 오니까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네요. 근데 저 혼자 이 부자농부를 만나는데 조금 약간 좀 썰렁하죠? 그래서 누가 오기로 했었는데. 저기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글에 싱쿵싱쿵.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신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여기 지라까지 어쩐 일로? 우리 역전의 부자농부가 5주년이잖아요. 아하. 그럼 이 신나라가 빠질 수 없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래요? 네네. 지난해 역전의 부자농부 누군지 우리 만나보러 가보자고요. 너무 궁금해요. 자,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자. 출발. 어디 가세요? 리포터님. 어디 가세요?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제보해 주신 박찬천 대표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이 도라지와 다른 밭작물을 이용해서 연 매출 10억을 올리고 있는 박천창입니다. 역전의 부자농부 218번째 식구 박천창 도라지 농부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 박 대표님의 그 도라지 밭인가요? 예. 여기 한번 우리가 한번 둘러볼까요? 예. 꽃이 너무 예뻐요. 이 도라지 밭이 작년에 씨앗을 파종하고 손으로 10번 맺습니다. 손대초로 이렇게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에 5년근 되면 이제 캘 겁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 중간중간 흰색은 어떤 거예요? 그 백도라지예요. 백도라지. 그렇구나. 여기 그 지난해 그렇게 부자 동부가 많은데 네.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해는 홍삼이 유명합니다. 해발 400고지 정도 돼서 대한민국에는 개마고원 있고 북한에 네. 남한에는 진안고원. 그렇지, 진안고원. 진안고원. 네. 진안고원의 특성은 향이 좋고 맛이 좋습니다. 야. 그리고 진안 흑돼지는 쫄깃쫄깃해요. 너무 궁금해요. 직접 드셔보시라고 오시는 겁니다. 오늘 비법도 알아가고. 진안고원의 높은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지닌 진안군. 향이 진하고 사포닌 성분이 높은 인삼으로 가공한 홍삼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를 먹으며 단단한 육질과 고소한 맛이 일품인 흑돼지.
진안군의 양대 특산물 홍삼과 흑돼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홍삼은 제가 직접 부자룸을 찾아가 재배 비법을 배우고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비결을 알아낼 거고요. 그렇다면 흑돼지는 저 신나라가 맡겠습니다. 안전한 품질로 전국 소비자를 감동시킨 진안의 흑돼지. 그 탁월한 맛에 숨겨진 성공의 비법을 쏙쏙 찾아내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진안군의 성공 비법을 야무지게 파헤쳐낼까요? 자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홍삼 비법 캐기 위해 인삼부터 알아봐야겠죠? 배달 심부름을 자처해 진안 인삼부터 만나봤습니다. 와. 야, 이게 다 뭡니까? 여기 대한민국 인삼은 다 있네요. 오. 지난해 인삼을 한데 유통하는 곳답게 수산부터 인삼주, 가공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몸에 좋은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저기요! 인삼 시키신 분! 사장님! 네.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인삼이 많은데 뭘 또 인삼을 또 시키셨어요? 아, 우리가 농사는 짓지만 또 일반 농가들이 농사 지은 거 우리가 받아서 팔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항상 삼은 이렇게 많이 있어 저장을 해놔야 하고. 아, 야,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로 밭에서. 네, 인삼 바로 캔 거구만요. 그렇죠. 이쯤 봐. 네. 인삼 이렇게 싱싱해요. 이제 캐가지고 온 거라. 여기 그럼 가게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요? 가게 한 지는 한 24, 5년 이렇게 됐어요. 네. 제가 여기 이게 인삼 갖다 주면은 부가가치를 제가 느낄 수 있다고 하던데. 아, 인삼 갖고 이제 여러 가지도 하지만 이제 인삼주를 담아서 이렇게 인삼주. 예. 그럴 수도 있어. 인삼주를 한번 담아 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인삼주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신났네. 인삼주를 담는 거. 야, 미리 준비해라. 그 깨끗하게 씻어서. 이게 깨끗이 씻어서 네네. 물기를 좀 말린 다음에요. 이제 한 뿌리 정도는 그냥 넣어도 돼요. 이게 넣으면은 넣고 말려들 못했어. 야, 이게 한 통이 다 들어가네요. 이게 술이 다 들어가죠. 장식용으로도 쓰고. 네네. 이제 오래 두실수록 인삼주는 좋아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얼마나 있다가 먹은 거예요? 최하 한 5년 이상, 한 5년 이상 돼야. 5년이요? 좀 숙성이 돼야. 아이고, 5년을 기다리려면은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삼주 한 잔만 제가 맘 볼 수 없나요? 드실 거요? 뭐 따놓은 거. 따놓은 거는 없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미삼 같은 거 담고 조금씩 남으면 담아놓은 거라. 근데 자니 그릇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 이 차례다 먹는 거예요? 예. 이 차례 먹는 것도 독특하겠네요. 안 드셔본 그 저기로 드셔봐. 오, 어리다. 어유, 귀한 거. 어이구, 이거. 야, 향이. 진하죠? 예, 여기 미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몇 년 된 거예요, 그럼 이게? 해놓은 지 오래됐죠. 5년 이상. 5년 이상 했어. 와, 내 지난해 와서 이렇게 호강합니다. 5년 된 인삼주. 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5년 산 인삼주 담근 겁니다. 병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어떠세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 온몸에 전기가 찌릿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안주를 제가 하나 먹는다 이거죠? 네, 안주 하나 드셔보세요. 안주, 이야, 이거 잘 닦았어. 야, 이거 비싸고 귀한 거를. 6년간짜리 뿌리 떨어진 것만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거 남기면 안 돼요. 아, 드셔요. 드시고 건강하셔. 올 여름 잘 하셔. 근데 이거 먹으니까 속이 찌릿하면서도 배가 고픈데. 아, 미삼으로. 네. 비빔밥. 뭘로 비빔밥을 만들어요? 삼, 뿌리로. 비빔밥 만들어요. 삼뿌리로? 그냥 뿌리로? 네. 여러 가지 채소 좀 넣고 뿌리로 갈수록 샤포닌이 많아요. 낯질낯질. 고추장 하나 뚝딱 넣고 고급진 인삼 뿌리를 무심하게 쓱쓱쓱 비비면 끝입니다.
한번 드셔봐. 그러니까 야. 후추도로 드셔? 이거를 야 세상에. 이리 와봐. 어서 오세요. 같이 먹어요. 자 숟가락 하나씩 다 들고 오세요. 빨리 와봐. 어머니 오셨어. 어 어머니 오셨네 어머님도. 아이고. TV에서부터 훨씬 젊어이. 아 그래요? 아. 양이 왔어. 자 그러면 자 한 숟가락씩 먹어보죠. 자자자자 자. 네, 아니 아니 같이. 손님이잖아. 가위로 자를까? 아 이거 이거. 인삼 뿌리가 이렇게 잔뜩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인삼 뿌리를 이렇게 비비니까. 맨 우리는. 맛있네. 식감이. 이 감기름이 이게 또 고소해서 건강. 아. 건강식이 건강식. 이야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오네. 고소해서 고소해서 이겼거든. 아유 이거 드세요. 더 맛있는데요 여기서 먹으니까. 아유 드시는 것도 아유. 이뻐요. 어때요 오늘? 맛있어요 이거요. 어? 진짜 맛있어. 이거요 이거요? 짱짱짱 또 맛있지만 기가 막혀. 아따 맛있다 잘하실 거. 진짜요? 아유 여기서 누가 제일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막 그런 그 인기 우리 어머님이에요. 노래는 여기 들어가요. 아, 좀... 해봐 한번. 지난해 카수구나 카수. 자 어머님은 노래하시고 저는 비빔밥을 먹고 시작. 달려가는 길 저차에 몸을 싣고 힘도 싣고 내 마음 보조 싣고 떠나갑니다. 어디로 못 떠나가? 멀리 멀리 좋다. 어머니 진한 인삼 자랑 한번 멋들어지게 해주세요. 진한은 고지 지대가 높아가지고 날씨가 좀 추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포닌이 더 강하고 진한 인삼이 최고를 알아주고 있어요. 자 진한 인삼 화이팅! 진한으로 놀러 오세요. 그래요. 하하 파이팅 넘치죠. 나라 씨 흑돼지 상어 어때요? 우리 부산홍보 사장님께서 흑돼지는 이쪽으로 가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많은 흑돼지들을 맛볼 수 있다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오! 빗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흑돼지 기대되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여기 엄청 많은 이게 다 흑돼지인가요? 네, 예, 이거가 흑돼지입니다. 예. 사장님, 그럼 이렇게 부위별로 흑돼지를 차곡차곡 가공하시는 거 네. 어떻게 하시는지 저 궁금한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어디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어? 아, 오늘 가공하는 날인데. 아 정말요? 네, 네. 2008년 진한 흑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후 판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진한의 모든 흑돼지 농가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는 박천호 대표. 흑돼지 연매출 46억 원의 신화가 그의 손끝에서 이뤄지고 있다는데요. 흑돼지에 무슨 묘수를 부린 걸까요? 흑돼지를 맛볼 수 있는 곳이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먹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사장님, 그러면 아까 그 흑돼지로 무엇을 만드는 건가요? 아, 이 그 흑돼지로 네. 이 돈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 돈가스요? 예. 오, 어금칙스럽다. 부위별로 정형한 원물 외에도 흑돼지 돈가스 가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열량은 낮추고 단백질 함량은 높인 진한 흑돼지로 만든 돈가스. 거두절미하고 맛부터 봐야겠죠. 야, 한 너무 큰 걸로다가 들어간다. 아이고. 오. 비 오는 날 튀김 소리, 고소한 향기로 가득 채워주는데요. 아유, 잘 튀기시는데. 이 흑돼지 돈가스는 어디에서 저희가 맛볼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네. 한 50%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방 행사나 스케줄 공연 갈 때 네. 휴게소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진한 흑돼지 돈가스라고 다 써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메뉴판에. 역시 진한 네. 흑돼지 돈가스. 네네. 뚜둥, 돈가스가 튀겨졌습니다. 맛있겠다. 소리부터 다르죠? 와, 이야, 잘 익었다. 와, 이 사각사각사각. 안에. 고기가 두툼하죠? 네. 저희들은 진짜? 내리기 고기가 굉장히 양이 많다는 거. 이거 진짜. 네. 튀김옷은 살짝 이렇게 고기가 완전히 실하다, 실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고기가 진짜 두툼해요. 진짜 진짜. 방금 튀긴 흑돼지 돈가스 먹어보겠습니다. 찍어서? 네. 막 크게 먹어야지. 와, 생각 때보다 육즙이. 우리 끓여도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지난해 네. 누가 같이 오셨다는데 그분은 돈가스를 안 먹어서. 아, 김정균 선배님이랑 같이 내려왔는데 지금 김정균 선배님께서는 다른 데 체험하러 가셨어요. 우리 돈가스 맛 보면 그러니까요. 아마. 아마 지금쯤 좀 고생하면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님 목까지 많이 먹겠습니다. 오, 이거는 둘이 먹어도 하나 주는 맛인데? 아이고, 죄송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인삼 비빔밥 배불리 먹고 그 건강한 맛의 비법을 찾아 인삼밭으로 찾아갑니다. 야, 비스 꽤 오래. 폭우가 와도 간다면 간다. 아, 보좌농부 계세요? 예, 누구신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농업방송의 역전의 부자농부, 예? 나레이터하는 배우 김정균입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삼으로? 예, 예. 부자농부가 되신 분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자농부! 아니, 근데 인삼은 이렇게 로지에서 예, 예. 검은 그늘막에 설치를 해가지고 농사짓는 그게 인삼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여기 인삼밭이 어디 있어요? 이 하우스가 전부 다 인삼밭입니다. 여기 하우스가 인삼밭이라고요? 예예. 에이, 그럴 리가요.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여기 하우스라고요? 예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곳이 바로 친환경 인삼을 재배하는 하우스입니다. 오, 이야, 여기 인삼밭 맞네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예예. 워낙 성격이 급한 탓에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네? 고부가가치 작물 인삼 과연 연매출은? 이 친환경 인삼으로 연매출 1억 5천 이상을 올리는 손효연입니다. 인삼재배 26년 차 손효연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기면적 약 11,000제곱미터에 하우스 시설을 짓고 무농약 인삼 재배 중인 부자농부. 노지가 아닌 하우스 시설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하우스 인삼 재배는 어떻게 다른지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거세진 빗줄기. 그러나 하우스 안 인삼은 고요히 품위를 유지 중인데요. 하하, 기분 탓일까요? 열매마저도 우리가 알던 인삼 열매와 달라 보이는데요. 5년산이고요. 이 품종은 금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삼 품종이 약 한 30, 40개 돼요. 근데 이제 이 금풍만 색깔이 이렇게 금색으로 해가지고 이건 금풍이라고 부릅니다. 노란 열매 송이가 부채꼴형인 금풍. 송이당 종자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따가지고 파종을 하면 1년근 묘삼이 됩니다. 아, 이걸 심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예, 예. 알았다, 알았다. 나이테는 여기 내두를 보고 하는데 지그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뇌두의 생장점의 개수를 보고 나이를 가늠하는데요. 생장점이 커가면서 점점 뿌리가 굵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캐보겠습니다. 지금 캐도 돼요? 예. 인삼을 캐실 적에는 이 짜잘한 미삼이 안 상할 수 있게끔 캐셔야 되고요. 미가 상하면은 사포닌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캐하는 거예요. 이야, 나오네, 나오네. 이게 천삼에 가까운 삼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7cm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나오면은 천삼. 천삼. 5cm 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게 지삼. 예, 이건 지삼 정도는 됩니다. 뇌두를 기준으로 길이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 절삼으로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그중 천삼은 하늘의 인삼이라고 불리며 약성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방금 뽑은 인삼입니다. 아, 저 주시는 거예요? 예. 이야! 신받다! 신받다! 이야! 그럼 이거 맛을 봐도 되나요? 예, 예. 아, 근데 아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전혀 안 아깝습니다. 아, 그럼 진짜 믿고 먹겠습니다. 대충
닦아도. 예. 어라 이게 유기농이고. 예. 그럼 뭐 드셔보시죠. 어떻게 잘라서? 아무렇게나 잘라서 드십시오. 아 이렇게 잘라서? 예. 야 행복하네요. 어? 달아 달아. 좀 쓴맛이 강할 건데요 아직은요? 쓴맛이 있으면서 달짝지근한 게. 와. 많이 장작잡 패싸옵니다. 이게 이제 11월쯤에 가면은요. 네네. 다당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때는 단맛이 강합니다. 지금은 쓴맛이 강한데. 11월 단맛을 축적한 인삼 수확기가 올 때까지 부자 후보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아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씨앗에 병반이 와갖고 이걸 따내고 있습니다. 오. 아 이걸 떠야? 그거 우개만 이렇게 따서 버리면 쉽네요. 됩니다. 아 요거. 예예. 아 요런 거는. 예예. 뽑아가지고. 예예. 아 버리라고. 예예.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예예. 수월해요. 지금 제가 이런 거 조금 주워내고 있는데 하우스는 거의 90%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농부가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 인삼 키우는 데 할 일이 막 태산 같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 이것은 하우스 재배라서 가능합니다. 하우스 재배라서 가능하다? 하우스 재배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예. 더 서늘하고 시원하고 좋은데요? 예예. 이 청백 필름으로 사용을 하면 외기온도가 3~4도 낮습니다. 아 여기가 이 하우스가 이 필름 색깔이 다르군요. 예예. 아. 부자 농부만의 청백 필름은 지금의 인삼을 만드는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인삼의 광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좋아하는 광이. 어. 근데 지금 이 청백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5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필름 교체를 5번이나 해요? 4,300룩스가 나오면 얘네들이 단풍이 안 들어요. 단풍이 안 들면 비대가 잘 안 됩니다, 인삼을. 그래서 5,000룩스로 맞춰놨었거든요. 네네. 또 5,000룩스로 맞춰놓으니까 이게 이제 입이 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4,700룩스로 맞춰놓으니까 단풍도 들고 인삼 비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4,700룩스로 고정을 한 필름이에요. 이중 지창광막 필름 하우스 재배로 빛의 강도와 적정 온도를 맞춰 양질의 인삼 재배 가능할 뿐 아니라 병해충, 약물 유입도 막아 5년째 무농약 농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여기가 3,400평입니다. 네. 총 면적이 만 원 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3만 원 가지고 1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야, 소독 비용이 그밖에 안 들어요. 예, 예. 잡초 예방을 해주는 볕집도 매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이 한 번 깔고 나면 썩지 않아 6년 후 수확 때까지 사용을 거둬낸답니다. 하우스 하나로 일손도 줄고 관리비용도 줄고 하하 인삼 농사 참 쉽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고 나머지는 다 장점입니다. 수확량이 관행보다 2배에서 3배가 더 많이 나오니까 상세가 됩니다. 선호연 부자농부의 성공기법 첫 번째 하우스 재배로 비용 절감 및 고품질 인삼을 재배하라. 전국적으로 다들 인삼하는 데는 다 이렇게 보급시켜주면 좋잖아요.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선구자시군요. 앞서가는 인삼 재배 기술을 가지고 타 인삼 농가에 큰 힘이 되는 선호연 부자농부. 그러나 그의 신념은 소박하고 간단 명료했습니다. 2004년도에 기양해서 우리 가족이 먹는 것처럼 재배해보자고 해서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체계적인 친환경 인삼 재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약을 치지 않으니 줄기는 빨리 시들고 잎은 낙엽화되어 관행 재배 방식 때보다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배울 곳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마이스터 가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 그래가지고 한국 농수산대학교 약용자원 CEO 과정 1년을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마이스터 대학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이스터 대학 다니면서 체계적인 학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유기농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친환경 체제로 고품질 무농약 인삼을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답니다. 2014년도
친환경 우량묘 생산기술이라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동진청에 지금 들어있고요. 농가에게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전문 농업 경영인과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으로 선정되었고 그 보답으로 주변 농가에 친환경 재배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밖의 피로 촉촉해지는 동안 계속된 친환경 인삼밥. 얘네들은 뭐 이렇게 밥 같은 거 안 주나요? 아, 밥을 줘야죠. 밥을 뭐 어떻게 줘요? 아, 타시죠. 아, 그래요? 하우스 밖으로 이끈 부자 농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게 뭐죠? 아, 이게 미생물이고요. 네. 이 통은 키토산입니다. 아, 그 꽃게에서 나오는 그 성분? 예, 예, 맞습니다. 키토산?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오. 이 통 하나가 5,000리터씩 해가지고요. 예, 예. 만 리터입니다. 그래서 10리터, 1,100이면 이게 10리터씩 들어가면은 맞습니다. 미생물의 키토산, 단순한 영양 공급을 떠나 인삼의 약용 성분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근데 지금 이 줬던 이 양액들이 인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 미생물은요, 토양에 들어가가지고 토양의 통기성하고 을 좋게 하고요. 키토산은 진세노사이드를 높여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된다는 진세노사이드, 키토산 양액 덕분에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26%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 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야야야야, 올라오나. 야, 꿀떡꿀떡. 어이구, 맛있어하네. 미생물은 1년 한두 차례, 키토산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공급한답니다. 서려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키토산과 미생물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높여라. 인삼 성공 비법 잘 봤습니다. 이번엔 지난해 또 다른 자랑, 흑돼지 비법 챙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농부님 곧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가수 신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궁금한데 빨리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방역 좀 신경을 좀 써야 돼가지고 아~ 옷이랑 좀 갈아입고 소독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올라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소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오전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소독하시는 동안에 네. 이제 저희 방문 기록 아~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랑 이런 게 있어서 네네. 이제 방문 기록하고 그다음에 방역복으로 이제 갈아입으시고 아~ 그러고 이제 올라가실게요. 알겠습니다. 다 입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라가실까요? 네. 나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 우와! 일어나. 자, 이 녀석들이 지난해 자랑 흑돼지입니다. 매끈하니 아주 건강하고 짱짱해 보이죠? 엄마 돼지가 우유를 주니까 아기들이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려고 지금 열심히 엄마 젖을 먹고 있어요. 귀여워. 일주일밖에 안 됐대요. 아이고, 귀여워라. 어머, 요만하네요. 이렇게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아, 안녕. 어머, 따뜻해. 아, 안녕. 깽깽깽깽. 꿀꿀꿀꿀. 아, 귀여워. 우리 여기 이런 흑돼지들은 여기 전체 돈사에 몇 마리 정도 있나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돼지 모돈. 엄마 네. 돼지 이제 한 120두 정도 되고 이제 그냥 전체 규모로 하면 그냥 1,000두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1,000두면은 연 매출이 얼마나 되시는지. 두구두구두구두. 돈 되는 흑돈. 과연 흑돼지는 부자 농부를 얼마나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이 흑돼지로 연매출 8억 원 올리고 있는 임재훈입니다. 연매출 8억! 임재훈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진안에서 흑돼지? 제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흑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건 5년 전. 백돼지 사육이 기업형으로 바뀌면서 평생 백돼지를 사육해왔던 아버님과 흑돼지로 도전을 결심했답니다. 백돼지에서 흑돼지? 그것이 왜 도전인지 궁금했는데요.
일반 돼지와 흑돼지를 키우실 때 조금 특별하게 다른 점이나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 축산과학원에서 품종을 개량한 품종이에요. 아~ 왜냐하면 생산성, 일단 첫 번째로 이 산자수가 적어요. 일단 태어나는 새끼들이 일반 아~ 백돼지 다산성들에 비해서 새끼가 적고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일반 돼지보다 조금 느려요. 아~ 그게 있고 빨간 돼지라고 혹시 아세요? 듀록이라고? 듀록? 네, 듀록 빨간 돼지. 들어봤어요. 이제 그걸 개량한 이제 축진 듀록이라는 이제 품종이 있어요. 아, 빨간 돼지가. 네네네. 그것과 그다음에 내륙에 있는 흑돼지 재래돼지. 아, 재래돼지. 재래돼지를 이제 교잡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많이 보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얘기 계세요? 중인 것 같아요. 어, 그렇구나. 안녕. 오, 약간 티몬과 품바에 나오는 품바랑 엄청 닮았는데요? 흑돼지들은 많이 만져줘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이제 거의 공격성을 띠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네, 많이 만져주고, 아,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줘야. 아, 신뢰를 줘야 네. 되는구나. 이 친구가 아빠인가요? 네, 아빠하고. 아, 고생했네. 저희 농장은 이제 아빠 돼지가 3명 있고. 이제 네? 이 많은 돼지 중에 아빠 돼지가 3명밖에 없다고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빠들. 어, 지금 우리 아빠 돼지가 물을 마시고 있네요? 네. 혹시 우리 부자농 부분의 돼지들이 먹는 물은 특별한 물일까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냥 물은 안 주고 저희 농장만의 약간 노하우가 있는 물을 주고 있어요. 오, 그럼 그거 역시 아주 비밀스러운 비법일 것 같은데 혹시 알려주실 수 없나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시죠. 어, 네, 좋아요. 안녕. 물 찾으러 간다. 안녕. 이쪽으로 가나요? 네. 물 찾아온 농장 뒤편. 그런데 어, 안녕. 여기 강아지 농장 아니죠? 네, 저희 경비견들이에요. 어, 중성, 안녕하세요. 비법을 알러 왔습니다. 어, 잘하고 있어. 진안이 고원이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해발이 높은데 네. 그 진안에서도 저희가 더 높아요. 저희 아까 길 올라오실 때 보셨죠? 네네네. 꼬불꼬불 열심히 언덕을 왔어요. 해발 이제 450m 정도 되는데 저희 농장 양쪽으로 계곡물이 흘러요. 여기 아~ 지금 이쪽에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고 아, 소리 난다. 네, 저쪽 옆에 또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저희 지하수로 이제 안반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게 이제 지하수로 이제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물을 받는데. 오, 두둔 공개해 주시죠. 오, 이건 물 탱크? 네, 저희 애기들 먹는 거 있는 물 탱크입니다. 그러면 이 안반수들을 그냥 주시는 건가요? 아, 그냥 주면은 이제 별 의미가 없겠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드세요? 이게 뭘까? 유황이라고. 진짜. 유황?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을 좀 더 덜 나오게끔 하게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일반 흑돼지가 백돼지보다 좀 높아요. 네네네. 그걸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저희는 유황을 먹이고 있습니다. 비법 재료였군요. 유황이라고 하셔서 저는 색깔이 약간 노랗거나 갈색빛일 줄 알았는데 우유같이 하얀색이네요? 네, 정제가 다 된 유황이에요. 아, 그럼 이거를 그 이거 자체로 그냥 다 부으시나요? 아니면 혹시 뭐 희석을 한다든지? 뭐 이걸 이제 저희 물하고 네. 유황하고 이제 비율이 저희는 만대일. 만대일? 너무 많이 넣을 수는 없고. 아. 만대일 정도가 아이들한테 제일 좋다는 그 결과가 있어요. 부자가. 그 결과 토대로 지금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임재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유황으로 흑돼지의 불포화 지방산 비율을 높여라. 30대 흑돼지 천두의 아버지가 된 청년 농부 임재훈 씨. 호텔 경영을 전공하고 8년간 호텔에서 근무하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귀농을 결심했다는데요. 평생 돼지를 돌보던 아버지의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양돈을 30년 넘게 하셨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이제 흑돼지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한 4, 5년 정도 된 건데 아버지가 이제 지난 흑돼지에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농장을 이제 한 4, 5년 전에 구매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아버지를 이제 믿고 막상 들어왔는데 이게 백돼지하고 흑돼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습성이 있는 반면에 예민한 부분적인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아버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처음이시다 보니까. 흑돼지의 비전을 보고 덜컥 도전했지만 흑돼지의 습성을 파악하느라 우왕좌왕했답니다. 결국 손에 쥔 소득 없이 2년이 흘러갔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나와야 되는데 이농장하고 또 사료회사하고 축산과학원에서 알려주는 시스템,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씩 다 해봤어요. 수많은 흑돼지 농가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직접 대입해 각 개체의 교배, 분만 시기, 사료량 등을 직접 데이터화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희 돼지 모자라서 못 팔아요. 지금 항상 모자라서 못 팔고 있어요. 지금 물량이 좀 딸려요. 성공 비법이 잘 키운 흑돼지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돈사 관리도 남달랐는데요. 근데 여기는 본산대 냄새가 거의 안 나네요? 좀 뭔가 다르죠? 네. 정답! 모래! 모래요? 흑돼지 돈사 바닥에 깔린 이 고운 입자! 이게 냄새 잡는 비법 맞죠? 모래! 모래가 아니고 톱밥입니다. 아, 톱밥! 오, 저게 다 톱밥이네요. 그러면 톱밥을 이렇게 뿌리신 이유가 있나요? 돈사의 문제점이죠, 악취. 네. 아,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느꼈던 악취가 안 나요. 네,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파는 습성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그리고 방역 쪽에서도 일반 이제 일폐 돈사보다는 네. 조금은 더 나아요. 일반 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질병이 아직 적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고. 톱밥을 깔아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시로 톱밥을 뒤집어줘 톱밥이 습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관건. 농부가 마음을 쓰고 몸을 움직일수록 흑돼지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얇게 깔아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치워야 톱밥도 깨끗하고 애들도 건강하고 일단 환경적으로 이제 냄새가 안 나니까 그렇게 저희는 이제 일이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 싶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임재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톱밥 돈사로 건강한 흑돼지를 키워라. 이 유산균, 미생물, 물을 이 톱밥에다가 고르게 네, 주면 되나요?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뿌려볼게요. 오! 여기다가 이렇게 쑥쑥 자라라. 얘들아, 물 먹자. 안녕.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시원해.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물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아, 이틀에 한 번? 다 주고 나면은 이렇게 남은 톱밥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톱밥을 2주에 한 번씩 치우고 있는데 저희 이제 퇴비사로 이제 가져갔다가 저희 퇴비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수거를 해서 퇴비를 만들어요. 아, 그럼 이대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또 이거를 가지고 2차 생산을 해서 또 퇴비로 만들어서 오, 그럼 엄청 자연에도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다 순환되는 그런 거네요. 우리 돼지들 아주 훌륭한데요? 그럼요. 아, 역시 부자 농부님 역시 보통이 아니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야, 시원하게 얘들아 많이 먹어. 안녕! 나 간다! 건강하게 자라! 안녕! 어우, 신나라 씨! 흑돼지 비법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아시죠? 아,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 농업방송 역제리 부자농부에서 나왔습니다. 인삼으로 이렇게 부가가치를 빡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지금 홍삼을 가공하는 공장이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네. 한번 제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오, 아예. 야, 여기 어디죠? 여기는 밭에서 수확한 인삼을 홍삼으로 만드는 그런 농산물 전처리 시설이고요. 인삼을 씻고 찌고 또 말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이게 세척과 말리고 찌고 예. 이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나요? 예, 맞습니다. 진한 황토밭에서 수확한 인삼이 홍삼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고압으로 인삼을 세척하는 기계인데요. 사람이 손으로 인삼 뿌리 사이에 있는 흙을 다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압을 이용해서 뿌리 사이에 있는 흙과 돌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세척기입니다.
고압의 물줄기에 흙이 다 제거되고 뽀얘진 인삼. 물이 끝난 뒤엔 풀이지요. 이거를 찌고 말려가지고요. 나중에는 수분 함수율을 14% 미만으로 줄인 홍삼의 형태가 됩니다. 2시간 동안 인삼을 찍어 1시간 증수한 다음 6일 정도 저온 건조를 한 다음 숙성 과정에 들어갑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정성을 들여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지만이 예, 더 좋은 홍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한 2년 정도의 숙성 기간을 또 거칩니다. 2년이나 숙성을 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좀 뭔가 풍부한 맛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2년 정도의 숙성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2년 동안 숙성된 그 홍삼을 예.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쪽 또 있어요. 오, 여기 있네. 이게 2년 숙성된 홍삼인데요. 네. 아, 제가 이거 좀 냄새 좀 맡아볼게요. 아, 예, 그래요. 아, 진해요. 진한 향이 많이 나시죠. 야, 좋다. 인삼에서 홍삼으로 가공되면서 더 높아진 사포닌 함량. 원재료부터 좋았으니 홍삼은 두 마리 필요 없겠죠. 이게 아까 그 홍삼. 예, 예. 그거를 다 먹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 아, 이게 무슨 물이죠? 아, 정제수인데요. 한번 살균을 거친 정제수입니다. 이제 숙성된 홍삼을 정제수에 넣고 끓여줄 겁니다. 대표님은 이 홍삼 이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제가 원래는 건축 일을 했었거든요. 건축 일을 하다가 타지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차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힘들어서 인삼이 아닌 저기 홍삼 가공업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예, 확대 계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진국 같은 김덕원 대표처럼 이제 홍삼도 진하게 우려낼 건데요. 정제수에 빠진 홍삼을 78도로 3일간 푹 고아내듯이 삶고 나면 액상 홍삼으로 변신한답니다. 그런데 진안에서 가공된 홍삼 별도 규정에 의해 판매된다고요? 그 농가들이 재배한 수삼이나 또 가공한 홍삼을 가지고 일정한 저희들이 규격을 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타지에게 비해서 10종류 정도 일단은 검출이 돼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물론이고 또는 기타 중금속 이런 거에 대해서 검출이 안 돼야만이 저희들이 군수 인증 품질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신뢰 있고 양질의 홍삼 제품을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출한 걸 이걸 72시간 정도를 해서 예, 예. 바로 저렇게 나온다 이거죠, 저렇게. 예, 맞습니다. 지금 유리관을 보시면은 네네. 위에 거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홍삼이 추출이 잘 됐을 때는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는 그 홍삼이 좋은 거고요. 드셨을 때 파우치 안에서도 거품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뭐 부패해서 생긴 거라 그런 게 아니라 홍삼 본연의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거품이 나면 오히려 아 좋은 홍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꿀팁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예. 2년 이상 가공 과정을 거친 홍삼 액상 맛 어떻게 안 볼 수 없겠죠? 보통 홍삼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훨씬 더 진할 겁니다. 쓴맛 뒤에 오는 또 단맛이 또 있거든요. 음미해가면서 드시면은 홍삼 본연의 그런 맛을 좀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유, 언니 사우나하고 온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드셨을 때 뭔가 건강하고 뭔가 활기찬 그런 홍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진한 홍삼 정말 많이 사랑해달라고 자랑 한번 하세요. 아, 예. 다른 홍삼도 좋지만, 물론 좋지만 진한 인삼도 한 번 더 찾아주시고 좀 더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진한 홍보대사시죠. 아,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아, 예. 잘 드세요. 아, 예. 진한 인삼을 홍삼으로 부자 되는 비법 배워봤습니다. 아, 신나라 씨. 흑돼지로 부자 되는 비법. 잘 배우고 있는가요? 에? 궁금합니다. 자, 신나게 박수! 진안군 만세!
시원한 티샷을 날려줘요. 필드에 멋있게 날려줘요. 나이스 페어웨이, 나이스 어프로치. 오비 말고 오지 말고. 이야, 이게 다 뭡니까? 진수성찬이다. 아니, 박 대표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음식. 아. 와, 감사합니다. 지난해 흑돼지. 오, 흑돼지. 지난해 인삼. 그다음에 그 머위. 네. 그리고 동양의 수박. 수박. 옥수수까지. 우와. 다 지난해에서 지금 다 나온 그런 그 음식이란 얘기죠. 지난해 농업인으로서 맞아요. 각자 다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류가 좀 어려웠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오늘 그냥 가볍게 인사도 좀 하고 박수 치면서 음식 한번 맛을 볼까요? 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드셔보세요. 야, 요거를 이제 흑돼지를 저는 먼저 이렇게 손이 가는데 흑돼지를 아, 이렇게 올려서 또 이게 삼을 또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함께. 아니, 돼지는 조금 약간 찬성이 있잖아요. 네네. 삼은 열이 있는 식품과 같이 궁합이 잘 맞아요. 이야, 이게 짝꿍 궁합이군요. 진한 삼합입니다. 그거를 제가 전북 진한을 통째로 맛있게 봐보겠습니다. 맛있네. 이야. 우리 형님도. 우리 다수 먹음도. 직접 재배한 농축산물을 함께 나눠 먹는 자리. 아하,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와, 향이 장난 아니다. 아, 회장님. 수박이 정말 맛있네요. 이 진안이 타지역하고 수박이 뭐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안은 고원지대로서 그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당도도 높고 특히 그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 진안 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청정지역에 생산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행복한 날까지, 행복한 모습을 짓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최고. 역집의 부자농부 파이팅! 한결같이 제자리에서 몇 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북 진안의 농업인들.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역전의 부자농부도 함께 달리겠습니다.